여름 되니까 진짜 말라 보이네. 겨울에는 통통해 보였는데. 우리 동네 딱산생이 계시네. 딱산생. 딱따구리. 비슷한 동물. 쟤도 비슷하네. 쟤네들 놀이터 같아.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. 너무 재미없을까 봐. 어, 거기 뭐 있다. 뭐 있어. 뭐 있다. 거기. 들어갔어, 집으로. 여기 서 있었던데. 그럴 수 있으면. 어, 뭐 보인다. 나왔어? 응. 어, 집에 있어. 보이지? 하루 종일 앓게 되네. 하루 종일. 그렇지만 알려줘야 돼. 계속 끊임없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는 그렇고. 정말 모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. 두 마리 있네.
자기가 오줌 싼 냄새를 자기가 맡고 있어. 비가 그치니까 또 매미가 오네요. 저렇게 뛰어 올라갈 만큼 날렵하거든요. 고양이과 동물들은 점프력이 어마무시. 3m에서 한 3.6m. 엄청나죠. 그래서 슬라슬이도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잖아. 나무 타고서 점프 해가지고 벽으로 이렇게서 벽 돌과 돌 사이에 계단식으로 점프해가지고 올라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게 철창으로 되어 있어요. 다시 단대로 내려온다. 반달 가슴공끼리 또 싸우네요.